누둔. 그 조경님께서는 혹시 하루에 몇 끼를 드시는가요? 네끼 먹습니다. 네? 네끼 먹습니다. 네 끼요? 네, 죄송스럽지만 전네끼 다, 세끼 플러스 한끼더 먹습니다. 왜 그렇죠? 제가 생각보다 잘 먹기도 하고요. 근데 진짜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. 그게 외적으로 봤을 뭐죠? 때는. 일단 제가 야식을 꼭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야식을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렇게 고칼로리 이런 게 먹는 게 아니고 뭐 아몬드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먹어. 왜냐면 제가 늦게 일어나거든요. 늦게 일어나서 한 11시쯤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뭐 대충 씻고 이제 중앙동에 출근을 하죠. 그리고 나 중앙동 도착하자마자 뭘또 먹어요. 또 출근해서 뭘 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. 조금 저녁 시간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많이 퇴근하는 시간 지나서 밥을 먹거든요. 먹고 나서 이제 또뭘좀 해요, 저녁에.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거의 12시 다 되거든요. 4정쯤 되면은 또 배가 고프거든요. 그뭘 먹어야 이제 그 긴긴 밤 이제 또 보낼 수 있잖아요. 그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이걸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싶은데 어쨌든 네 끼를 먹습니다. 아, 그러면 새벽에 좀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? 아니요, 새벽에는 자야죠. 새벽에는 넷플릭스를 보던가 자야죠. 아침에 일어나서 그 출발하기 전에 먹고 또 가서 먹고 또 가서 먹고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야식이나 아몬드. 네, 뭐 그렇죠. 근데 그 선을 넘을 때도 많아요. 뭐 어쩔 수 없이 뭐 회식이라든지 회식이라기보다 뭐 뒤풀이 뭐 이런 거 하면은 저도 뭐 치킨이나 이런 거뭐 하는 데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밥집이라는 게 그런 거를 먹기도 하죠. 약간 작업의 그 순환을 위해서 먹으시는 행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, 그렇죠. 그 연료잖아요. 네. 연료 좋은데요? 제가 요 질문을 맨날 공식 질문을 한 이유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질문을 통해서 네. 청년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끼 정도도 안 먹을 때가 있다가 이제 행사나 이럴 때막 엄청 많이 먹거든요. 행사 때 많이 챙겨주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. 네, 그잘 챙겨 드셔야 돼요. 네,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 지금은 직업을 아야 음악인 쪽으로 오셨잖아요. 네, 백수지만은 사회적으로 볼땐 백수지만은 음악인 맞죠. 네. 네. 누군가는 무직인이라고 하던데 뮤직인 이렇게 해가지고. 네, 좀 올드한 표현 같긴 한데 맞는 아, 것 그래요? 같습니다. 네. 올드한 표현인가요? 말장난하는 게 사실 뭐 시대마다 다 다르고 계속 변화하고 뭐 지나는데 전 그거 너무 오래전에 들어본 것 아, 같은데요. 그래요?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입문자여서 이제 막 들었나 아닙니다. 봐요. 아니 그 예전에 그 전인권 선생님이 그런 말 하셨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엄청 옛날이네, 그럼. 그렇죠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언을. 아닙니다. 뭐전 완전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옛날 거 좋습니다. 그안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신다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. 네. 왜 옛날 사람인 것 같으세요?